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 투어 아놀드입니다. 스키장 소개 19곳 했네요. 스키장 소개는 간단하게 위치, 슬로프, 추천하는 코스, 실사, 그리고 기타 정보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곳은 시즈쿠시 스키장입니다. 한국인들이 별로 가지 않아요. 근데 현지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시즈쿠시 스키장은 84년도 생겼어요. 오, 이게 알파인 스키에 보면 활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올림픽 때, 평창 올림픽 때도 활강 경기장에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 길이가 그러니까 3km 이상 나야 되고요. 표고차가 한 800m 이상. 그리고 평균 경사도는 17도 이상인 곳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조건 맞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가리왕산에다가 정선 활강 경기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뭐 문제도 많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10곳 정도 안쪽인 것 같아. 그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인 세계 스키 선수회 대회도 했고, 자기네, 활강 경기 선수권 대회 같은 거할 때로 자주 해요, 여기서. 그 정도로 길고 경사도가 꽤나 있다는 곳이죠. 이 위치는 도호쿠 중간이고요. 오리오카 서쪽에서 서쪽으로 한 24km? 시내. 오리오카 시내라고 보시면 돼요.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시내 역에서 한 30분 정도니까 그 주변에서 보면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거 바로 옆에. 위도로 보면은 북한의 함흥 정도 되고요. 함흥 정도. 여기도 위도가 높죠. 당연히 도호쿠 북부 지방이니까. 슬로프는요. 정상이 두 개인데 이쪽에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은 갈 수가 없어. 원래 리프트가 걸려 있었는데 리프트 운행 안 하고요. 여기에 요거를 이제 별도로 캐스키가 아니라 캣투어로 갈수 있게 열어놨어. 그리고 리프트 요쪽에 있는 거, 여기 호텔이 여기 있으니까 베이스가 이쪽에도 베이스가 있고요. 이쪽에서 리프트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세번 갈아타고 올라가고요. 여기서 올라가도 한번 갈아타고, 두번 갈아타고, 세번 갈아타네. 그러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또 이제 캐스키로, 캣투어로 해서 파우더 즐기면서 여기 쭉 내려올 수가 있죠. 이 공식 코스는요, 이 보이는 것처럼 20곳이에요, 20곳. 20곳인데, 일본 스키장 뭐 많은 부분이 대부분 그렇지만, 트리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딱히 이제 코스 개수가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초보자들이나 중급자들이나, 트리런 지역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코스 수도 중요하죠? 한 20군데 되고, 그것도 이제 초중급하고, 중급하고, 상급하고, 이거 잘 나눠져 있어. 꽤나 괜찮아.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이제 검정색 동그라미 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 검정색 동그라미 부분이 상급 코스. 그다음에 중간에 여기가 이제 초중급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아니 중급인데 초급에 좀 가까운. 요 아래 부분은 이제 당연히 초급이고요. 요 부분도 중급 정도 봐야 될것 같아. 요런 코스가 이렇게 쫙 있어요. 이 길이는요, 처음부터 시작 요 부분 요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케이블카 있는 데까지 요것만 곤돌 저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있잖아요. 레인보우 차도에 두배 정도 봐야 되나?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진짜 길어, 진짜 길어. 그 추천 슬로프는요. 일단 영상 잠깐 C3네, 웰팍처럼 잠깐 보시죠. 이게 바로 파우더야.
이건 또다. 와! 거의 죽여지죠? 초입 부분 완전 절벽이에요. 진짜 완전 절벽이에요. 물론 이제 푹신해서 내려가는 게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파우더 스키로 가셔야 돼요. 일반 그 카빈 스키, 회전 스키 들고 들어가시면은 회전이 안 돼, 회전이. 왜냐면 눈에 빠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카빈 걸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야지 이게 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파우더 스키를 타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보드도 파우더 보드가 별도로 있어요. 보드 같은 경우도 한번 넘어지면요, 일어나질 못해요, 일어나지. 일어나지 못해서 만약에, 보드를 벗거나, 그러면 또 눈에 빠져버려. 눈에 빠지면은 빠진 깊이가 거의 허리 수준까지 빠져버리거나, 그 이상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빠져서 스키 같은 경우 스키에서 내리면은 내려서 꿈쩍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파우더 지역에, 아주 딥파우더에 들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배워야 돼, 배워. 파우더 스키 또 용평에서 또 누구죠? 정우찬 그분이 하시니까 그런 데서 배우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잘 타시는 분들하고 파우더 타시는 분들 같이 해서 스키 많이 타셨으면은 어렵지 않게 그 적응할 수 있으니까 파우더 스키 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배워야 돼요. 당연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이 혼자 스스로 파우더 스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은. 처음에 불가능하다면은 잘 타시는 분이 뒤에 가야 돼, 뒤에. 당연히 초급자 파우더 초급자 가시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일어나지 못해. 만약에 내리거나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잘탄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리고 못탄 사람이 뒤에 따라오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잘탄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려가지고 뭐 올라가거나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보고 같이 해야 돼. 어쨌든 이거 파우더 이거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가지고 하시면 돼.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캣투어가 있어요. 캣투어. 와, 이게 죽여져요. 잠깐 영상 잠깐 보시죠.
끝내주죠. 지난번 영상, 앞에 영상에서 30초 파우더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전부 다 파우더야, 파우더. 야, 이게 하루에 4번이에요, 4번. 8시, 9시, 10시, 11시. 한 번에 만 원이야, 10만 원. 한번 내려갔는데 10만 원이야. 그리고 1인당 8명까지 탈수 있어요, 그 차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돼. 미리 예약을 해서, 그 현장 가서 불가능하고요. 미리 예약을 해서, 몇번 타겠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 1번하고 3번이나 2번하고 3번, 4번, 이렇게 두 번, 한 2시간 텀더 가지고, 그렇게 타, 왜냐면 체력 소모가 꽤 되거든요? 그렇게 타시는 게, 4번 내가 다 해버려야지?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타시면 좋을 것 같아. 이 개인적으로 제가 헬리스키나 기타 등등 뭐 해봤는데 여기가 최고예요, 여기가 최고. 근데 문제는 눈 상태가 좋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전에 비 내리거나 그럼 꽝이야, 꽝. 그래서 못해, 못해. 완전히 복걸복이죠. 어쨌든 이게 만약에 눈이 엄청 내리는 시점에 가서 한다면은 정말 최고죠, 최고. 제가 추천하기에는 1월 한 10날, 1월 중순. 중순 정도 가면은 거의 실패할 경우가 없다고 봐. 그 정도로 해서 예약을. 이거 꽉 차요, 예약? 시즌 전에 미리 예약해가지고요. 그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지 미리 예약할 수 있어요. 그 전화번호 전화해야 돼, 전화. 인터넷 그런 거 없어. 미리 해가지고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타시면은 정말 진짜 최고의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사 잠깐 보시면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길쭉한, 이쪽에 우측에 보이는 게 이게 파우더. 이쪽 우측에 이거는 운영 안 하고 캣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만 이용하는 거, 이쪽만. 이쪽만 지요. 이게 비발디하고 실사예요. 보시면 비발디가 요만해. 그러니까 비발디 한 7, 8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길고 크고 광대한 슬로프예요. 엄청나게 큰 스키장이에요. 엄청나게 큰. 그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큰 데도 있어요. 접근성은 센다이 공항에서 2시간 40분이에요. 이게 고속도로로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 길이 패키지 같은 거 이용하시더라도 패키지가 시즈 쿠시 파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시면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 내리셔가지고 금방 갈수 있어. 전에 현장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리오카에서 시즈 쿠시 가서 타시는 거 계속 여기 있는 거는 그렇고 한 이틀 정도 여기 타시고요. 하치만타이 이쪽으로 여기가 앞비가 여기 있거든요. 앞비 넘어가시면은 뭐 여기 이틀 타고 여기 이틀 타고 이렇게 하시면 딱 좋아. 숙소를 보시면요, 바로 시즈쿠시 뭐 스키장 바로 밑에 호텔이 아주 잘돼 있어요. 시설도 좋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뭐 아주 좋아요. 이게 프리스 호텔이라고 뭐 시가고갠도 있고 여기저기 그 스키장 운영하는 이 세이브 그룹일 거야 아마. 거기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본 이상 한다는 거죠. 여기 괜찮고요. 여기 말고 요 앞에 요 밑으로 좀 내려오면 이게 한 30분 정도 걸려요. 30분 차로. 여기 이제 온천 지역이 있어. 여기. 저는 요번에 여기서 머물렀거든요. 여기서 머물렀는데 아주 좋아요, 여기. 점심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 주고 1인당 한뭐만엔 정도에 10만 원? 10만 원에. 근데 저녁이 아주 요리로 나와. 요리로 맛있어요. 요런데 온천도 되게 좋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시내 좋아하신다면 모리오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호텔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 저렴해, 저렴해. 호텔도 뭐 7천엔, 8천엔 뭐 이런 호텔들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셔도 상관이 없어. 물론 여기서 머무르시면서 여기 가시고 이 뒤로 넘어가서 앞비 가거나 요 근처에 다 다니실 수가 있어. 이게 스키장 앞에 있는 호텔 시설이에요, 호텔. 호텔 시설 안에 시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케이블카 타는 곳이고요. 없어, 아무것도. 근데 이 동선이 여기서 이렇게 좀 가기가 좀 애매해. 여기 내려가 여기 모여가지고 주차장도 여기는 대부분 꽉 차. 그래서 이 호텔 밑쪽으로 여기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힘들잖아. 여기서 라면집 여기가 밑에 하나 있고요. 없어, 아무것도. 올라가면 또 중산간에 또 하나 있으니까. 뭐 괜찮아, 괜찮아. 그냥 라면만 먹고 그냥 돌아가시면 돼. 아니면 이제 여기 호텔 머무르시면은 여기 호텔 시설 이용하시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즈쿠시 이 스키장 뭐 단점이라고 보면은 뭐 특별한 단점은 별로 없는데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진짜 길어. 너무 길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게 단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스키장이 동사면이에요. 동사면. 동쪽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보이는 슬로프들 있잖아요. 그 오후가 되면은 약간 녹으면서 눈이 무거워져. 근데 오전에 이제 땡스키로 들어가서 한 2시? 1시 전까지 점심 먹고 내려오면은 그렇게 마무리하면은 아무 문제 없죠. 장점은 당연히 캣투어입니다. 캣투어. 여기 가신다면은 캣투어 하러 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하루 스키 타시고 다음날 캣투어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최고예요. 친구들 같이 가시면은 초중고 분위기가 많이 더워져 있으니까 실력이 좀 차이 나시는 분들은 초중고 코스에서 계속 즐기고 나머지 좀잘 타시는 분들은 파우더 스키로 해서 캣투어 가시면은 진짜 최고죠. 게다가 여기가 전망이 끝내줘요. 날씨가 좋으면은 슬로프에서 다 조망이 돼. 모리오카 시내도 다 보이고요. 또 왼쪽으로 이와테산이 보이는데 이와테산이 또 어마어마하게 멋지거든요. 오, 조망 끝내줘요. 정말 좋은 스키장입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한 이틀 정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